예, 페이지 75페이지. 예, 타이머 두 개를 이용해서 전멸 회로, 램프가 깜빡깜빡하는 회로를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머 두 개를 먼저 보세요. 먼저 PB1이 입력이 되면 ON이 되면 BM1이 ON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BM1이 ON이 되면 그러면 출력이 TT1이 ON 되고 코일이 ON 되고요. 전자석이 타이머 ON 되고 그 다음에 1초 뒤에 TT1이 스위치가 ON이 되겠죠. 예, 그이 스위치를 가지고 예, T2가 K10에 일치하겠습니다. 2를 전자석을 원하겠습니다. 예, 변수 만드는데 타이머 변수죠. 그래서 ON 되죠. 그리고 이 TT2가 ON이 된과 동시에 예, 이 전체를 TT1을 끄려고 합니다. 그래야 전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끌려고 하니까 비접점해야 되겠죠. TT2. 그러면 TT2가 예, ON이 스위치가 얘가 스위치가 ON이 된과 동시에 비접점이니까 이 양단이 끊어지겠죠. 예, 끊어져서 T1이 꺼집니다. T1이 꺼지니까 어떻게 돼요? T1 스위치가 동시에 오프되죠. 예, 오프되는 순간 동시에 오프됩니다. 예, 그리고 얘가 오프되니까 T2도 동시에 오프됩니다. 그래서 얘가 ON 된가 동시에 다 오프죠. 오프가 되다 보니까 T1, T2가 오프, 스위치가 오프가 되니까 얘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니까 BM1이 계속 ON이라고 하면 TT1이, 예? 뭐죠? 전자석이 ON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얘가 한 스캔이죠. 한 스캔 동안만 얘가 오프되고 다시 O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ON이 되니까 또 1초 뒤에 얘가 ON이 되고. 그럼 또 얘가 ON이 되죠? ON이 되니까 전체가 다 꺼졌다가 다시 붙어서 다시 또 1초 뒤에 또 ON이 됩니다. 자, 이런 동작이 반복되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라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네, 책에 있는 내용과 네,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스위치가 계속 물려져 있다면 T1 코일은 어떻게 됩니까? 쭉 ON이 되다가 네, ON이 되죠. 그 다음에 T1 스위치가 1초 뒤에 ON 됩니다. 네, ON 되면서 동시에 T2의 코일이 ON이 되죠. 그리고 1초 뒤에 T2 스위치가 ON이 됩니다. 그래서 T2 스위치가 ON이 되면 예, T1 코일의 비접점이 앞에 걸렸었으니까 T2 스위치에 오프됩니다. 오프된과 동시에 예, T1 스위치도 오프되고요. 그리고 그 T2 코일이 동시에 오프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 TT2도 오프되죠. 그래서 한 스캔만 ON 됐다가 다시 동시에 다 오프됩니다. 예, 오프되니까 어떻게 돼요? T1에 전원이 공급돼서 또 1초 뒤에 T1 스위치가 ON이 돼서 T2가 시작됩니다. 그 T2 1초 뒤에 ON이 되면서 전체가 다 꺼지고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언제까지? BM1이 ON인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얘를 출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어떻게 출력을 내보내야? 어떤 게 전멸 부분입니까? T1의 스위치가 전멸하죠. 얘네들은 한순간 아주 짧은 시간만 오프되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요. 얘는 한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만 어떻게 해야? 켜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어떻게 됩니까? 켜지는 게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셔야
되겠냐? TT1 스위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F4 TT1 스위치, 그죠? 네,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램프1을 동작시키면 전멸하면 네, 램프1이 깜빡깜빡거리는 네,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PB1을 계속 눌리고 있으면 꼰대죠? 꼰대자마자 꺼져버리죠. 그래서 TT2 스위치가 네. 꼰대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코일은 그죠? ON이 되는데 네. TT2 스위치가 네. 비접점 비접점 같은 경우는 OFF되는 순간을 네. 눈으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짧은 시간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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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되니까요. 그래서, 네.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보시면, 네, 이렇게 PB1을 눌린 동안 계속 1초 간격으로, 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넣는 순간 꺼지죠. 눌리면, 네,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상입니다.